오! 너무 잘한다, 니네. 너무 잘한다, 니네. 어머. 네, 정소영 인사드리겠습니다. 선생님. 선생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의 결정적 힌트 제가 준비했는데요. 이번엔 특별히 퀴즈로 준비했습니다. 네.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세 가지 항목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동물이 있어요.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. 네. 첫째, 단위 면적당 무게가 지구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동물. 네. 둘째, 지구 전 지역에서 거주하는 동물. 아하. 아하. 안 사는 데는 없잖아. 아, 그렇지. 제가 힌트를 두 개 드렸는데, 네. 마지막 힌트는 지구상의 동물 중에 범고래와 이 동물만 폐경기가 있습니다. 아, 아는 그, 네. 예. 동물, 정답이. 근데 왜 범고래와 인간에게만 나타날까요? 아.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저는 아주 오래전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. 뜬금없게. 윤리. 알아서 자기 분유 타가지고. 난 아직 사람답지 못한데. 사람의 탈을 하고 있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. 먼저.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야, 정말 신박하다. 미치겠다. 저는 그 의견 들었거든요. 예전에 그래서 맞아요, 맞아요. 또 그렇죠. 네. 강아지들도 많고. 아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략 한 250만 년 전쯤. 불의 발견? 우리 항상 근데 막 신화나 이럴 때 불의... 힌트? 네. 어? 어? 다른 말. 말? 다른 동물을 키운다. 사육 및 사냥. 이렇게 육류를 좋아하는데?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데? 진화한 거지. 진화. 그래, 이게 아직 남아있는구나. 자세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아, 뭔가 소통. 네. 우와, 신기해. 근데 왜 커져요? 사냥을 하면서 왜 커져? 베지테리언들이 머리가 더 작은가? 아니, 이미 우리는 진화가 이미 종이 이미 봤어요. 이미. 얼마나 그렇죠. 걸려? 사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네. 호모 에렉투스. 아직은 진짜 그런 그 영장류의 모습이 있는. 그래, 털도 많고. 그렇죠. 네. 훨씬 커졌습니다. 네, 네. 호모 에렉투스의 뇌용량이 중량이 두 배가 된 거. 그럼 지금 현재 저희 인간의 뇌 크기랑 비교하면요? 네. 머리 크기 얘기하는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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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선생님, 그러면은 이제 250만 년 전에 네. 솔직히 벌레라도 이렇게 안 드셨나요? 그러니까 거의 채식주의자. 그렇죠. 먹거리가 저걸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. 근데 갑자기 저 지나가던 동물을 쟤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러고 사냥을 갑자기 그렇지, 한다는 그렇지, 그럴 수는 없어. 그러고. 아, 그것을 만든 것은 이제 살아남으려고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. 그렇죠. 네네. 그럼 만약에 사냥 안 하셨으면 여기에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네. 그렇죠. 많이 하셨네, 진짜. 감사합니다. 네. 왼쪽. 왼쪽인가? 네. 왜 네. 그래요? 뜯어보세요, 계속. 그러면 이제 네, 뭐 귀 위에 한 거. 어머, 머리가 같이 울리는 느낌이 그렇죠. 싶을 때마다. 그렇죠. 맞아, 맞아. 근데 선생님, 저 궁금한 게 육식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내가 반 동물인 게 동물처럼 뛰어다녀야 하던 거야. 대박이야. 그래. 근데 멋있다, 한편으로. 이거는 사실. 확실하게 너무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약간 신화처럼 네. 250만 년 전 이렇게 했다라는 약간 좀 맘모스나 뭐 엄청 큰 동물들도 사냥하는 거 막 그림에 나오곤 하잖아요. 그런 큰 동물들은 사냥을 어떻게 했어요?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진짜 많이 83? 그러면 30cm 컸네요. 그렇죠. 왜 농경사회에 접어들어서 더 키가 줄어들어요? 예전에 역사 시간에 보니까 조선시대 밥을 본 적이 있거든요, 밥상을. 확실히 고기를 먹어야 크나 봐요. 네? 갑자기요? 키 좀 잘 크게. 지금 여기 보여진 게. 근데 사냥과 수명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? 네, 그렇기 때문에. 두뇌를 쓰는 거. 점점 강해지는 거구나. 네. 그렇다고 하기엔 좀 집단 생활. 협동! 기본적으로. 네. 근육. 양과 지구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나요? 정말 네. 동물적이긴 하다. 그렇죠. 우주 메리미 하면서 이렇게. 그렇지. 그럴 수 있지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채집은 그럼 자연스럽게 분업이 된 건가요?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. 그렇죠. 맞아. 공통 분업이 됐을 거 아니야. 아니 뭐. 그러니까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사실은 맞벌이. 나중에 채집으로 조금 도와주면 될 텐데. 같이 수업할 때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가? 아이고 웃프다. 옛날이랑 비슷한 것들 웃기는 게 아닐까요?
공동육아. 내가 애를 낳고 키우면서 끊임없이 먹이고 키우고 교육해서 진짜 인간은 꽤 왜 이래야만 됩니까? 그리고 먹인 다음 끝나냐? 맞아, 안 그러면 트림이 안 된다? 그러면 큰일 나니까 어떡해. 극대화된 종. 그렇죠. 있으면 어떻게 돼요, 퍼센트가? 진짜요? 네. 도와준 사람만 있어. 그 아이. 와. 양육의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 손인지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? 자기 팔도 이게 어느 개월수까지는 묶어놔야 돼요.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이걸로 너무 불안한 거야? 엄마 아빠 고마워요. 너무 짠한 것 같아. 근데 이건. 이게 저도 책을 읽었는데 왜요? 부모가 너무 힘드니까 오래 지속됩니다. 그래. 너무 귀여워. 내 자식이면은 19살이어도 귀엽잖아. 인간이 폐경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겁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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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어? 원숭이가 와. 부모 입장에서 다른 어떤 개체한테 아이를 주는 것 자체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. 손 선생님 아까 출발은 친척이라고 했지만 네. 손의 비결까지. 2023년 유엔 세계 인구 보고서에서 나 혼자도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진짜 뭐 백몇십 조를 투입했는데 변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경력 단절도 문제고 사실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와, 아 다른 동물들은 식량을 나눠주질 않. 와 3세에서 8세 세상에.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? 뭔가 나눠주고 인간적이다. 인간적이다. 네. 아무 연수가 안 된다는 거야. 맞지 못했어. 그게 근데 도입한다고 되나요? 심지어 이러면 진짜 정말 사회성이 뛰어난 동물이네. 맞아, 그렇죠. 특별하기보다는 네. 이파심이라는 게 이 종의 생존을 위해서 훈련 받은 거다. 만약에 성공적인 가족이었다고 치면 따라서 남는 게 없어. 그러니까 내 자식 아니어도 남의 자식 보면 굶고 있으면 이렇게 음식 맞아. 주고 뭐 살펴주고 그럴 수 있었던 거네. 그쵸? 요즘은 약간 구석기 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때가 또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. 지금까지 250만 년 전 사냥으로 시작된 분업이나 협동, 공동육아들을 얘기해 봤는데요. 오늘 방송과 관련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.